부동산 괴담. 엊그제 있었던 일이다.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는 집 한 채를 물려받았다. 입지는 나쁘지 않지만 꽤 오래돼서 상태가 그리 좋지는 않은데다. 둘이 살기에는 너무 넓다. 결국 아내와 상의한 끝에 집을 팔기로 했다. 다행히 유품 정리를 하는 와중에도 부동산 업체로부터 광고와 명함이 들어왔기에 그중 몇 곳에 전화를 했다. 결과적으로는 4개 회사에서 위탁 및 매입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게 되었다. 세 번째 회사에서 사람이 찾아왔을 때였다. 요즘 느낌 나고 세련된 30대 초반 정도 되는 청년이 왔다. 시원시원하게 말하고 느낌도 나쁘지 않았다. 게다가 제시된 매입 금액이 이전 두 개 회사에 비해 1,000만 원 가까이 높았다. 나도 아내도 이 회사에 맡겨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말을 꺼냈더니 각 방에 사진을 찍을 수 있겠냐고 물어왔기에 흔쾌히 허락했다. 내가 대동하여 다시 각 방을 안내하러 들어갔다. 그리고 불간 옆에 있는 작은 방의 문을 열고 안으로 청년을 안내하는 순간이었다. 문고리에 손을 얹은 채로 갑작스럽게 가위가 눌렸다. 가위 눌림 자체는 몇 번 겪은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맨정신에 겪는 건 처음이었다. 순간 뭔가 위독한 증세는 아닌가 당황하고 있는데 바로 귓가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. 목소리가 흐려 분명치 않았기에 소리가 큰 것에 비해 뭐라고 하는지 알아듣기가 어려웠다. 마치 괴로워 라고 말하는 것 같이 들렸다. 아무래도 눈알만은 힘겹게 움직일 수 있었는데 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향해 시선을 돌리면 위험할 것 같았다. 귓가 쪽을 외면하고 방 안을 보자 등을 보이고 뭔가를 적고 있는 청년의 등이 보였다. 그리고 거기에 갈색의 곱슬머리를 하고 무하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매달려 있었다. 그것만으로도 이미 소름 끼치는 일인데 그 여자는 이상하게 목이 길었다. 40cm 정도는 좋게 됐을까? 등을 보이고 있는데 얼굴만은 나를 바라보며 누나를 카멜레온처럼 대굴대굴 바삐 굴리고 있었다. 너무나도 현실감 없는 광경에 무섭다기보다도 어안이 벙벙한 채 그걸 보고 있었다. 하지만 청년이 나를 바라본 순간 그것은 사라지고 거의 동시에 가위도 풀렸다. 그 지경이니 집을 더 보여줄 수도 없고 그저 몸 상태가 좀 좋지가 않아서요 하고 변명을 하며 돌아가자고 부탁했다. 그 후 본 것도 있고 마음에 걸려서 그 청년이 일하는 회사에 대해 좀 찾아봤다. 그런데 파면 팔수록 나오는 것은 안평뿐. 당연히 오늘 아침 일찍 그 회사에는 팔지 않겠다고 정중히 거절하는 전화를 걸었다. 청년이 이쪽을 돌아본 순간 명확하게 괴로워해라 라는 목소리가 들려왔던 것이다. 아마 그 청년, 어쩌면 그 회사 전체가 이것저것 나쁜 일들을 저질러 온 것은 아닐까. 혹시 아버지의 죽음도 그들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